오늘은 여러분이 저에게 궁금한 점을 알려드립니다. 네, 저의 키는 185입니다. 네, 저의 생일은 4월 23일입니다. 저는 이제 쨍한 색들을 좋아하는데요. 완전 코발트 블루나 오렌지, 빨간색. 좋아하는 음식은 고기, 단백질 좋아하고요. 노래는 EDM? 그거 듣는데, 헬스할 때. 예, 그리고 영화는 최근에 제가 재밌게 본 게 있어요. 네, 그 영화는 이제 사랑에 대한 모든 것을 재밌게 봤고요. TV 시리즈는 TV는 제가 잘 안 봅니다. 네, 유튜브 많이 봐요. 나는 능력, 하늘을 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지구를 이렇게 한눈에 보고 싶어요. 여행지요. 이제 아까도 말을 했지만 필리핀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한적한 데 좋아하는데요. 조용하고 그런 데 좋아합니다. 사람이 별로 없는데. 아, 시리얼 먹어요. 네, 운동 가기 전에 어느 정도 배를 채워야 되기 때문에 시리얼을 먹거나 그리고 프로틴 바 먹습니다. 귤! 귤이 많아요. 귤 맛있어요. 굉장히 좀 진지한 사람이라 농담을 잘 모릅니다. 오래된 거요? 펜! 고등학생 때부터 쓰던 펜이 있는데 펜이 가장 오래된 것 같아요. 아, 이어폰! 고등학생 때부터 듣던 이어폰도 있어요. 좀 뭔가 정장? 이런 되게 댄디한 그런 옷을 입어요. 외계인이요? 이게 진지한 질문인가요? 외계인 존재하지 않을까요? 네, 좋아하는데 잘 못 먹습니다. 이모티콘 그거 부끄러운 거. 웃으면서 부끄러운 거 있잖아요. 그거 많이 씁니다. 어렸을 때 꿈은 이제 건축가, 서예계하는 그런 직업을 꿈꿨습니다. 되게 낙천적인 아이기 때문에 되게 잘했다라고 말을 해주고 싶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더 빨리 좋은 기회로 만나 뵙고 싶었는데 요즘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너무 아쉽습니다.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꼭 뵀으면 좋겠어요.